그날 중엔 운동을 하자니 몸이 힘들고 가만히 있자니 축축 처지죠. 그날로 고생 중인 지킴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날 전, 중, 컨디션이 저조할 때 딱 한 세트만 진행해도 붓기 가득, 예민 가득, 식욕 가득에서 해방될 수 있는 매직데이 케어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 스튜디오 나이트 버전으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요청을 많이 받았던 그날 중 할 수 있는 운동 루틴. 그날의 컨디션엔 개인차가 다양한데 보통 얼굴 붓기, 몸 붓기, 늘어짐, 축축 처짐, 식욕도 오르고 화장실도 잘 못 가죠.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그날 중에 더 허리 주변 뻐근함을 느낍니다. 아프다고 이완만 하기엔, 마사지만 하기엔 몸이 더 축축 처지죠. 그래서 이지은 다이어트와 함께하는 그날 루틴은 근육통과 붓기를 제거하는 동시에 장운동까지 원활하게 도와주는데, 하고 나면 기분 좋은 활력이 더해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약해지는 허리와 골반 주변의 안정성을 위해 몸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루틴으로 구성하였고요. 총 2개의 코스. 첫 번째 코스는 누운 자세에서 팔다리 컨트롤을 통한 운동, 두 번째 코스는 엎드린 자세에서 팔다리 컨트롤을 통한 전신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루틴은 프리미엄 비건 브랜드 달바와 함께합니다. 소개해드릴 지니 원픽 아이템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세럼 앤 크림입니다. 출시 당시 10분에 1억, 1시간에 2억이라는 최대 매출을 달성한 품절대란 비건 더블 크림이에요. 이름 그대로 더블 크림인데, 뚜껑을 열어보면 촉촉한 수분과 진정을 도와주는 아쿠아 세럼, 쫀쫀한 영양과 탄력을 도와주는 인텐스 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피부 컨디션에 맞게 단독 혹은 황금 비율로 믹스해 맞춤 피부 케어가 가능합니다. 아침, 밤, 낮,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진짜 모두 사용 가능하니까 정말 최고죠. 피부 깊은 속보습, 속탄력에도 도움을 주고 민감성 피부 안정성까지 인체 적용 시험으로 검증받은 아주 순한 비건 처방에 고영양 보보스 비건 더블 크림입니다. 건조한 유조는 인텐스 크림으로 보습과 영양을 채울 수 있고요. 예민한 T존은 아쿠아 세럼으로 피부 진정과 수분을 공급하는 등 이렇게 부위별 케어도 가능합니다. 전 화장을 했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에 살짝 발라봤어요. 촬영을 위해 발랐더니 갑자기 피부가 더 좋아 보이네요. 더블 크림 활용도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활모씨라서 어떻게 섞어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컨디션별 추천 비율도 담아둘 테니까 이렇게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상 마지막에 지킴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한 세트 하시고 이벤트까지 참여하고 가세요. 그럼 바로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체간의 안정성과 밸런스를 강화하는 동작으로 A. 누운 자세, B. 네 발 기기 자세에서의 두 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 4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발다리 움직임의 안정성을 찾는 A 코스입니다.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누워 발 사이 무릎 사이 주먹 간격, 몸의 긴장은 한 번 더 풀어주세요. 양손 갈비뼈 사이에 올려 편안히 호흡하겠습니다. 호흡을 마실 때 편안한 공기가 몸속에 스며들고 호흡 내쉴 때 천천히 빠지는 숨을 느껴보세요. 호흡 마실 때 가슴이 부풀지 않게 집중하며 마시고 내쉴 때 조금 들린 상체를 다시 편안하게 내려줍니다. 호흡 마실 때 가슴뿐만 아니라 윗배까지 위로 부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으로 몸의 움직임을 체크하며 내가 잘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운동의 시작은 호흡입니다. 평소 운동과 함께 어지러움이 느껴졌다면 긴장과 함께 호흡이 멎은 것이니 꼭 이 호흡으로 시작해 어려운 동작에서도 내가 호흡을 지속할 수 있게 잘 연습해 주세요. 양손 갈비뼈 주변 그대로 두고 천천히 호흡 마시며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며 꼬리뼈 말아주겠습니다. 골반을 그냥 움직이기보다 골반 정가운데에 바퀴가 있다 생각하며 움직여주세요. 골반의 움직임이 굳으면 허리, 엉덩이 등 다른 부위가 움직임을 대신합니다.
이 움직임은 예쁜 골반 라인뿐만 아니라 체형과 건강의 핵심이 되는 움직임입니다. 호흡 마실 때 골반 정 가운데 회전축이 오리 엉덩이로 굴러가고 호흡 내쉴 때 골반 가운데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엉덩이가 말린다 상상해 주세요. 양손 아랫배에 두고 꼬리뼈 만 상태에서 두 다리 사이 주먹 간격 그대로 90도로 올려줍니다. 그대로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앞 움직임에서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가 볼록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을 유지해 주세요. 무릎은 얼굴 방향과 가까워지지 않게 골반과 같은 선상을 유지해 주시고 이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꼬리뼈 말고 아랫배 집어넣는 힘을 주어야 아랫배 주변 코어가 단단하게 잘 사용됩니다. 이 동작에서 허리 뻐근함을 느낀 분은 무릎을 얼굴 방향으로 조금 당기고 아랫배가 볼록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을 우선으로 챙겨주세요. 오른 다리만 사선으로 곧게 펴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중에도 처음에 같이 연습한 호흡은 계속 깊게 마셨다 천천히 내쉬려 노력해주세요. 90도로 접은 왼 다리는 무릎과 골반 같은 선상 유지, 곧게 편 오른 다리는 발끝까지 누가 잡아당긴다 생각해 주세요. 오른 다리는 많이 내리는 것보다 30도에서 45도 사이 정도 내 복부 힘이 풀리지 않는 위치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두 다리 90도보다 아랫배의 오른쪽 방향에 힘이 더 필요합니다. 어렵다면 손을 아랫배 오른쪽에 두고 이곳에 힘이 잘 들어갔나 확인하며 진행해 주세요. 이번엔 오른 다리 다시 접고 왼 다리만 곧게 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중에도 내 호흡에 집중하며 천천히 마셨다 천천히 내쉬어 줍니다. 한쪽 허리가 뻐근하다면 잠시 고개를 들어 내 골반을 체크해 골반이 같은 선상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혹시 한쪽 골반이 더 내려갔다면 내려간 방향의 골반을 조금 올리고 복부 집어넣는 힘에 더 집중해 줍니다. 우리의 몸은 옆에서 봤을 때 귓볼 어깨선 골반선을 일자 선상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워서 팔,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은 이 옆모습의 정렬을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다리 잠시 내리고 오른팔 곧게 펴고 왼손은 오른 갈비뼈를 감싸 준비해 줍니다. 몸통은 바닥에 붙은 상태 그대로 천천히 오른팔 곧게 폈다가 다시 호흡 내쉬면서 오른팔 위쪽으로 조금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팔의 움직임은 견갑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잡아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견갑에 안정성이 부족하면 팔을 올린 동작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팔은 그냥 툭 올리는 것이 아닌 손끝까지 곧게 펴는 힘과 내쉬는 호흡에 오른 갈비뼈 열리지 않게 닿는 힘을 함께 챙겨주세요. 조금 뻐근하다면 오른팔 오른쪽으로 조금 더 열어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왼팔 곧게 펴고 오른손 왼쪽 갈비뼈 감싸 준비해 주세요. 상체는 편안하게 바닥에 밀착한 상태로 왼팔 앞으로 쭉 뻗었다가 내쉬는 호흡과 함께 위로 조금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곧게 편 왼팔은 손끝부터 날개뼈까지 최대한 손끝 방향으로 펴내는 힘에 집중해 주시고 왼쪽 갈비뼈 열리지 않게 닿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내 왼팔은 손끝까지 강하게 뻗어내는 힘, 내 몸은 단단하게 고정하는 힘에 집중해 줍니다. 체간의 단단함은 팔, 다리의 편안하고 건강한 움직임을 만들어 줍니다. 이번엔 양팔 어깨 너비 간격으로 앞으로 나란히 두
두 다리 주먹 간격으로 테이블탑 자세 만들어줍니다. 이대로 호흡하며 내 코어의 단단함을 찾아주겠습니다. 양팔은 손끝까지 뻗어내는 힘을 주시고 팔 뻗는 힘에 몸이 들리지 않도록 뒤통수부터 등까지 바닥에 붙여주세요. 테이블탑인 두 다리는 꼬리뼈 많은 힘과 함께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줍니다. 팔, 다리의 무게를 몸통으로 버티는 기본 동작입니다. 승모근, 어깨, 팔꿈치, 골반, 무릎 등 팔, 다리에 느껴지는 다양한 불편함은 몸통이 팔, 다리의 움직임을 잘 잡아주지 못해 발생됩니다. 어렵고 화려한 동작보다 쉬운 동작에서 내 호흡과 내 코어에 집중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흡 내쉬면서 오른팔 위로 왼다리 사선으로 곧게 폈다가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반대로 왼팔 오른다리 곧게 폈다가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움직임이 어렵다면 양손 나란히 상태 유지한 채로 다리만 움직여도 충분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함께 연습한 팔 곧게 펴는 힘과 갈비뼈 닿는 힘,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집어넣는 힘을 계속 챙겨주는 것입니다. 네 발 기기 자세에서 견갑 골반 코어의 밸런스를 찾는 B코스입니다. 무릎 사이 주먹 간격, 양손 어깨 너비보다 조금 좁게 옆에서 봤을 때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이 위치하게 준비해 줍니다. 그대로 천천히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동작은 거꾸로 보면 A코스 후반 동작과 같은 모양입니다. 누운 동작에선 몸통이 바닥에 붙어 손쉽게 정렬을 유지했다면 이 동작은 내 힘으로 정렬을 찾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날개뼈 사이 밀어내는 힘과 턱 당기는 힘을 유지해 귓볼, 어깨선, 골반이 일자선상에 위치하도록 집중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편안한 호흡 이어가겠습니다. 호흡은 늘 가슴과 위쪽 배가 불룩해지지 않도록 마실 때 편안한 공기가 몸통 전체에 스며든다 상상해 주세요. 내쉬는 숨과 함께 날개뼈 사이 밀어내는 힘, 턱 당기는 힘은 한 번 더 챙겨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호흡 마시며 날개뼈 사이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오겠습니다. 내려갈 땐 날개뼈 사이가 가까워지고 올라갈 땐 날개뼈 사이가 다시 멀어집니다. 밀어 올릴 때 등은 말리지 않게 곧게 편 상태 유지해 주시고 복부는 풀리지 않게 가벼운 긴장 함께 챙겨주세요. 승모근이 긴장된 분은 날개뼈 사이 내려갈 때 날개뼈 위쪽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려가는 움직임과 함께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조금 더 챙겨주세요. 혹시 어려운 분들은 이 움직임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낸다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동작과 함께 손목이 아프다면 손가락 쫙 펴고 모든 지면으로 바닥을 강하게 눌려주세요. 특히 손바닥 바깥에 힘이 쏠리기 쉬운데 엄지와 검지, 손바닥 안쪽 누르는 힘을 꼭 챙겨주세요.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린 상태 유지, 오른다리 펴서 오른발끝 매트 끝선에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네 발 기기에선 양 골반이 같은 선상에 있지만 오른다리 편과 함께 엉덩이가 왼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천천히 치우쳐진 골반을 다시 가운데로 이동시켜주세요. 왼쪽 엉덩이의 안정성이 약하면 골반 가운데 위치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터치한 오른 발끝의 도움도 받아 천천히 양골반 같은 선 찾으려 노력해주세요.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고개 너무 들지 않게 턱 당기는 힘도 한 번 더 챙겨줍니다. 오른다리 제자리, 왼다리 매트 끝선에 곧게 펴고 기다리겠습니다. 마찬가지 호흡하며 양골반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천천히 찾아주세요. 왼다리를 편과 함께 양손의 무게는 왼손에 더 실리게 됩니다.
왼쪽 손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모든 손가락 활짝 열어 손바닥 전체로 바닥 누르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혼자 운동하면 손바닥과 손목을 잘 사용하기 어려워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약해서 패스하기보단 우리의 건강하고 올바른 홈트레이닝 시간을 위해 손목 컨트롤에도 꼭 정성을 다해 함께해 주세요. 잠시 오른손, 왼손 천천히 반대로 접어 가볍게 손목 풀어주겠습니다. 다시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준비. 이번엔 오른다리 왼팔을 사선으로 펴고 매트 모서리에 콕 찍어 기다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집으면 A코스에 비슷한 동작이 됩니다. 누워있는 동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귓볼, 어깨선, 골반이 일자선상에 위치하도록 날개뼈 밀어 올리는 힘과 턱 당기는 힘 꼭 유지해 주시고 뻗기 전에 기본 네 발 기기 자세와 같이 몸통은 매트의 가운데 선에 위치하려 노력해 주세요. 혹시 동작에서 내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운다면 오른 견갑의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이고 내 하체가 왼쪽으로 기운다면 왼쪽 엉덩이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통을 가운데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어려운데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동작입니다. 다시 네 발 기기로 돌아와 왼다리 오른팔 곧게 사선 찍고 기다려줍니다. 왼발 끝 포인 상태로 매트 모서리에 콕, 오른손은 닭발처럼 매트 반대쪽 모서리에 콕 찍어주세요. 지지대가 되는 왼손바닥 오른다리 정강이는 바닥에 꼭 붙이려 노력해줍니다. 이 동작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밸런스 동작입니다. 체형에도 좋지만 내 몸을 잘록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힘입니다. 혹시 로망의 눈바디가 탄탄 잘록한 허리라인이라면 이 동작 더 열심히 챙겨주세요. 잠시 오른손 왼손 천천히 반대로 접어 가볍게 손목 풀어주겠습니다. 마지막 동작입니다. 앞 동작과 동일하게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오른다리 왼팔 곧게 펴고 준비. 그대로 호흡 마시며 천천히 올렸다 내쉬며 천천히 내려주겠습니다. 팔다리 움직임보다 네 발 기기에 기본이 되는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턱 당기는 힘에 집중해 주시고 핵심은 팔다리가 움직여도 몸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입니다. 어렵겠지만 어지럽지 않도록 내 호흡 계속 챙겨주시고 조금 어려운 동작이지만 정신까지 맑아지는 선물 같은 동작입니다. 나는 손목에 불편함이 자꾸 느껴진다 하는 분들은 올바른 손목 컨트롤법을 배울 수 있는 영상을 담아두었으니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시 네 발 기기 돌아와 이번엔 왼다리 오른팔 곧게 펴고 준비해 줍니다. 그대로 호흡 마시며 천천히 올렸다 내쉬며 내려주겠습니다. 올리는 손과 다리는 많이 올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려올 때 바닥에 무게가 너무 실리지 않도록 콕 찍고 다시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과 함께 몸통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 버티는 손과 다리가 흔들림 없이 버텨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호흡에 집중하며 소중한 내 몸의 밸런스를 찾아주겠다 생각하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기 자세로 천천히 호흡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세! 자, 오늘의 루틴 활용 방법입니다. 저는 그날만 되면 컨디션이 너무 다운되어 하는 분들은 요 운동 한 세트만 하셔도 충분히 좋고요. 하나만 더 묶어달라고 한다면 종아리 스트레칭과 묶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종아리 스트레칭과 묶으면 발가락 끝까지 순환을 콸콸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해서 사실 몸이 크게 아프진 않는데 답답하다 하는 분들은 붓기 제거와 몸의 안정성, 밸런스 강화를 위해 요거 한 세트 하신 후에 내가 오늘 원하는 운동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내가 몸이 무겁고 저조하다 하는 날은 요 루틴으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달바. 제가 달바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전 제품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화이트 트러플 성분을 함유하고요. 전 제품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만 출시하는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예요. 정말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의 더블 크림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더블 슬림 핏 세라믹 괄사예요. 모양이 엄청 특이하죠? 저는 괄사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수준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그동안 다양한 괄사를 사용해봤지만 진심으로 달바 괄사를 만나자마자 다른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진짜로.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프로 관리하기에 진짜 최적의 모양입니다. 괄사 마사지는 얼굴 경락, 붓기 제거, 독소 제거, 순환 등 이로운 점이 정말 많아요. 폼롤러로 몸을 관리하듯 얼굴 버전 폼롤러 마사지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게다가 얼굴 관리를 위해선 얼굴만 풀어줄 게 아니라 주변 근육인 머리부터 이 승모근, 이 어깨라인까지 같이 풀어주는 게 좋은데 이 괄사가 온 부위를 셀프로 풀 수 있는 진짜 좋은 모양입니다. 달바는 화장품도 믿고 사용할 수 있지만 괄사도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아닌 천연 백토 중 최고급 품질인 국내산 템퍼트 백토를 100% 사용했다고 해요. 국내 도자기 전문 업체에서 전통 괄사 요법으로 제작해 재질에 마모나 변형 없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니 괄사는 달바로 정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평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혹은 중요한 날 아침 달바 비건 더블 크림을 얼굴에 충분히 바르고 괄사로 턱, 어깨, 쇄골, 승모근 주변을 풀어주면 피부 케어에 순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칭 타칭 자기관리 만렙, 자기관리 10년 차인 저는 늘 관리는 한 번의 왕창이 아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매일 밤 비건 더블 크림과 이 괄사로 딱 5분이라도 얼굴 관리하면 일주일도 안 돼 얼굴 라인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팁만 더 알려드리면 저는 이 비건 더블 크림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반반 섞어서 얼굴에 바른 후에 얼굴부터 승모근 전체까지 골고루 마사지하고 자기 전 괄사 후 이 아쿠아 세럼으로 수분감 충전과 쿨링, 진정을 한 번에 하고 잡니다. 이게 괄사는 어찌됐건 마사지다 보니 피부에 조금의 자극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자극받은 피부에 순한 비건 더블 크림으로 진정까지 할 수 있으니 정말 조합이 최고죠.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건 이미 아시겠죠? 죄송해요.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 앤 크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고 저랑 같이 요 사계절 맞는 크림 사용해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진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